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최재성이라는 친문 있죠. 이런 SNS를 남겼어요. 이재명이 평산마을 간 것은 잘된 일이지만 그렇다고 없는 리더십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리더십이 있나? 문재인이 있나? 이낙연이 있나? 리더십이란 개념 자체를 모르네. 자기가 줄 서면 의석이나 권력을 줄 만한 자는 리더십이 있어 보이겠죠. 최재성 되게 위험한 인간이에요. 이자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해야 돼요. 예전부터 이재명을 까둥입니다. 이재명이 지지율을 계속 까먹었대요. 신뢰 경쟁에서 윤석열한테 진 거라고. 지네들이 이재명 죽이기 하고 윤석열 밀어주기 뒤로 하고 이 짓을 해놓고선 이재명 까둥입니다. 계속해서. 최재성, 홍영길, 문재인 정부로부터 탄압받은 게 이재명이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지지율 40% 돌파 장애가 있는 이유는 송영길이 이따위 얘기를 해서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파들은 다 욕을 하고 모멸하는 게 최재성이에요. 이재명과 홍영길과 추미애까지 갑니다. 신문 최재성, 추미애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본인이 법무부 장관 그만둔다고 해놓고선 이제 와서 문재인이 그만두라고 했다고? 그래서 문재인 지킴이 하잖아요. 최재성이. 근데 얘는 이재명 죽이기, 송영길 죽이기, 추미애 죽이기, 개혁파들 다 죽이게 하는 이 신문이면 문재인이 개혁파 죽이는 수장이란 얘기죠. 우리 추미애 전 대표는 진짜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 직책도 없이 청와대에서 추미애가 잘못했다 이렇게 방송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이건 확실히 팩트가 자기가 경험한 게 있으니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추미애가 문재인 가서 뭘 남는 게 있어요. 문재인 팔이, 이재명 팔이 동시에 하면은 꽃길이 열리는데 추미애 죽여달라고, 조져달라고, 방송하라고 여기저기 압력 넣고 요청하던 들이 친문 세력들이에요. 청와대가 문재인입니다. 청와대 이꼴 문재인. 청와대 사람들이 스스로 했겠어요? 문재인이 자기네들의 성군이니 빅보스니 문재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림종석 동무는 윤석열이 총장 면접 때, 검찰총장 면접할 때 검찰개혁을 주장했었는데 우리 문프가 속은 거야. 얘네들 논리가 되게 허접하고 음식 같아요. 문재인이 속았다는 얘기만 주구장창합니다. 몇 년째 문재인이 속았다고. 윤석열이 속였다고. 그러면 문재인은 응신 또라이네. 아무런 사람 보는 눈 없고 속기만 하는 거지 응신이구먼. 그런 걸 성군이라고 모시는 건 무슨 의미야. 말이 안 되잖아요. 맨날 속았다고 몇 년째 주장하는 유튜버들도 있고 친문 세력들도 있고. 윤석열이나 한패라는 게 알려지면 안 되지요. 얘네들 다 알아요. 윤석열과 문재인 한패라는 거. 림종석 동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추미애 장관 그만하세요. 그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님도 이야기를 하시면 하실수록 본인이 더 곤란해지실 겁니다. 협박을 하네? 문재인 까지 마라. 협박을 한 거예요. 문재인 까면 깔수록 너 더 곤란해질 거다. 배신한 사람을 나무라야지. 윤석열한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운 겁니다. 배신한 사람 나무라야지. 계속 뒤로 돌려서 어디가 시작이었느냐고 하면 내부의 의견 일치를 보기도 어렵고 단합만 져야 한다. 문재인으로 왜 우리가 단합을 해야 되나? 문재인을 내려놔야 이재명의 민주당이 선명해지고 확장성이 늘어나죠. 문재인을 다 같이 끌고 가자 이런 거는 확장성 제한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문재인을 손절을 멋있게 해야 되는데 대선 때도 안 하시고 계속 끌고 가려고 하시는 게 좀 답답할 듯 있는데 그게 다 저 같은 방구석 유튜버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차원 높은 신의 한 수를 또 생각하고 계시는 거라고 믿어봅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하고. 그러니까 추미애가 당시 수사지휘권 발동과 직무 배제 등을 통해서 윤석열의 사퇴를 압박하는 등 여권 내의 갈등의 핵심 당사자였다고 추미애한테 몰아세우는 거예요. 림종석도 못나 교활하네. 림종석을 친구로서 지키고 있고 출마를 응원하고 있는 홍익표도 계네. 이를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아끼고 기용했던 문재인이 또 계네.